저 피부 관리요? 아 맞아. 여러분 저 오늘 피부 되게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? 저 피부 어때요 오늘? 오늘 피부 되게 예뻐진 것 같지 않아? 나 오늘 피부 좀 다를 텐데. 나 슈링크 했잖아. 슈링크 효과가 뭐예요? 리프팅인가요? 어 맞아요 리프팅. 이 피부 진피층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렇게 처진 살을 올려주는 효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좋지 않아? 어. 슈링크는 근데 그렇게 안 아파요. 뭐 슈링크도 뭐 수면 마취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. 여기가 수면 마취로 해요. 근데 뭐 사람마다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해서 되게 겁먹었는데 옛날에도 한번 했었는데 깜빡했었거든. 막 하나도 안 아프던데요? 그러니까 약간 좀 찌릿찌릿한 정도? 그 정도 아픈 거야 뭐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신사역에 그 입꼬리 수술로 엄청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피부과도 해가지고 슈링크도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병원 분위기가 너무 좋은 데가 있어. 병원 딱 들어가면 이 뷰도 되게 좋아. 건물 뷰가.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피부관리 좀 해주셔야 돼. 나 오랜만에 피부과 가니까 너무 좋았잖아.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줘야겠다. 혹시 여러분 입꼬리 수술하고 싶으신 분이나 인중축소 수술하고 싶은 분 계세요? 이 병원이 인중축소랑 입꼬리 수술의 대가래요. 근데 거기서 지금 모델을 구하시는데 마취비용만 내면 그 모델을 할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저 윤희도 그거 하기로 했거든. 친절한 병원에 살고 싶다, 어린이가 한 병원 가보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. 또 그거 이외에도 나 입꼬리 수술이랑 인중수술도 너무 하고 싶다, 나 지금 근데 돈이 없다, 모델을 해서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세요. 근데 마취값만 받고 해주는 거예요. 마취는 무료로 못 해준대. 왜냐면 그게 아마 그런 걸 거야. 의료법이야. 의료법상 무료로 해주고 싶어도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그 마취값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. 무조건.